그냥 빠꾸 없이 검을 던져버리고 벌레 잡으려고 대검 휘두르는 농캐울리 향신료 뿌려서 분진폭발 일으키고 종군 의사라면서 공허 운명의 길이며 마음에 안 들면 다 화거로 만들어버리는 신룬 캐초구 버블티 받쳐서 스승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수상할 정도로 귀여운 371을 보니 이번 캐릭터들 심상치가 않다. 우선 울리는 물리 속성 파멸 운명이 길로 나왔으며 젤레스 존 제로 주연 니케 클레이 쿠키런 킹덤 생크림 담비 쿠키를 연기하신 이주은 성우님께서 맡으셨다. 일단 대검 농캐 맨발이라는 사실부터가 호요버스 신사님들의 결정체를 보여주었다. 전투 스킬은 체력 회복과 함께 대검을 냅다 던져서 확산 피해를 준다. 거기다가 공격을 받으면 클라라처럼 반격을 하는데 이것도 확산 피해다. 물리 반격 캐릭터 두 명이 다 맨발이라니 매우 수상하다. 궁극기는 받는 피해 감소와 함께 광역 도발을 시전, 맞으면 매우 강력한 반격을 시전한다. 비수를 쓰면 필드에서 맞았을 때 공격을 막고 전투 진입 시에 강력한 반격을 하는데 그것보다 여기 탕으로 먹는 모습이 이렇게 귀여울 수가 없다. 그리고 딱 봐도 주인공 옆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을 것 같은 똑똑한 신론 캐릭터 같은 느낌의 초구 원신의 카벨을 연기하신 이정민 성우님께서 맡으셨다. 일단 이 녀석은 종군 의사라고 하면서 수상하게 공허 운명의 길을 달고 있으며 허그를 좋아하는 컨셉에 맞게 불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일단 비술은 전투 진입 시에 적에게 화염 속성 피해를 주고 디버프 쪽에 받는 피해 증가를 적용시킨다. 평타를 때릴 때도 디버프를 묻히고 스킬을 사용했을 때도 일정 확률로 묻히게 되는데 적에게 향신료를 뿌려서 분진폭발을 일으키는 걸 보면 심상치 않는 캐릭터가 분명하다. 궁을 쓰면 필드의 몬스터를 전부 허거로 만들어버리고 필드의 제일 높은 디버프 스택으로 전부 통일시키며 결기를 생성하는데 적이 받는 필살기 피해 증가와 일정 확률로 디버프가 생긴다. 즉 초구는 아케론 눈나랑 쓰라고 만든 캐릭터다 이 말이야. 드디어 우리 검칠이가 나온다. 트리컬의 나이아 신라 프리클레 닐케의 비스킷 명일방주의 골든글로우 레그 오브 레전드의 소라카 트리스타나 아무무 미스포춘 르블랑을 연기하신 정혜원 성우님께서 맡으셨다. 허수 속성 수렵 운명의 길로 나왔으며 스킬을 쓰면 버블티를 받쳐서 캐릭터를 스승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속도를 올려준다. 사부가 적을 혼내주면 삼칠이 스택이 쌓이는데 다 채우면 372가 바로 행동하고 평타가 강화된다. 그리고 사부 운명의 길에 따라 효과도 달라지는데 파멸 지식 수렵은 추가 피해를 주고 공허 화합 보존 풍요는 강인성 감소 수치를 증가시킨다. 궁을 쓰면 귀여운 372의 수련 과정을 볼 수 있으며 단일 공격을 하고 다음 평타 강화가 더 강력해진다. 비수른 같은 팀이 비수를 쓰면 평타 강화 스택이 쌓이고 자신 있으면 궁 에너지를 회복한다. 그리고 237이는 따로 얻거나 뽑는 게 아니라 개척자처럼 운명의 길을 변환시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척 후문 임무를 완료하면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다른 건 안 되지만 레벨은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활용할 생각이 있다면 레벨업은 해두시는 걸 추천한다.
운이는 허구 이야기에서 클라라와 우리 농농 반격 파티로 써도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클라라 파티에 클라라 대신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된다. 조그는 당연히 아케론이랑 대부분 사용될 것 같으며 각종 필살기 관련 파티가 연구될 것 같다. 검치리는 수녀비긴 하지만 제이드와 비슷한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싶다. 단일 공격 제이드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다. 특히 아케론 파티를 사용할 때 불 약점이 나오면 못 써야 되냐며 짜증나는 상황이 가끔 나오는데 조그가 이걸 해결해 주면서 아케론을 더 떡상 시켜줄지 기대가 된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그럼 내봐.